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자라날 세대의 미래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죠.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6.25 참전용사인 미국 할아버지의 이야기, 영화 그랜 토리노입니다. 주인공 월트 코왈스키는 동네에서 유명한 꼰대 할아버지입니다. 성격은 깐깐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불평쟁이 영감인데요. 어느 날 월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성당에 모여 장례를 치릅니다. 그 와중에도 월트는 장례식에 참석한 손주들의 꼬라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사실 코왈스키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가족들과는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도 만나기만 하면 틱틱 쏘아대는 이 꼰대 할아버지를 아주 극혐하고 있었습니다. Wish I could help dad, but gotta get the kids home. Killed you to buy American? 심기가 불편한 차에 죽은 아내의 부탁이라며 성당 신부가 매일같이 찾아와 고해 성사를 하라 부추기고 월트는 그냥 꺼지라면서 으름장을 놓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지내는 월트에겐 두 가지 보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받은 훈장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직접 제작한 최고의 자동차 그랜 토리노였죠. 그랜 토리노는 월트가 무엇보다 아끼는 차로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랜 토리노를 노리던 사람 중엔 동네를 싸돌아다니고 있던 중국 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트의 옆집에 살고 있는 중국계 소년 타오를 협박해 그랜 토리노를 훔치게 합니다. 하지만 순순히 자동차를 내놓을 월트가 아니었고 그는 차고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가볍게 내쫓아버리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중국 갱들이 옆집 타운의 가족을 괴롭히자 월트는 자기 집 잔디를 밟지 말라며 중국 갱들을 총으로 제압합니다. 이 이웃집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츤데레 할아버지는 지나가다 우연히 동네 흑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옆집 딸 수를 구해주죠. The fuck you looking at, old man? The hell he spooks up to? You better get your ass on, hunky, while I still let you. Oh, shit. Now, hey, pops. Shut your fucking face. Fucking don't listen, do you? 이렇게 여러 번 월트에게 도움을 받은 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다른 중국인들 역시 월트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가져오는데요. 처음엔 동양인들에게 학을 떼던 월트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친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는 동생인 타오가 월트의 그랜 토리노를 훔치려 했었다는 걸 알고 그를 집 앞에 끌고 오는데요. What's going on? Tao's here to make amends. He's here to work for you. No, he isn't. My mama said he dishonored the family, and now he has to work off his debt. If he doesn't want to do it, then let's just go. Shut up! Shut up! Shut up! Yeah. Shut up. 이후 월트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타오. 월트는 마지못해 잡일을 맡기면서 조금씩 타오에 대해 알아갑니다. 사실 타오는 심성이 나쁜 소년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아는 아주 바람직한 젊은이였는데요. 이런 착한 심성을 가졌으면서도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타오에게 월트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꽤나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근성 있게 심부름을 해내는 타오를 보며 이 꼰대 할아버지는 그에게 미국 남자의 끈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결심하는데요.
월트는 타오를 데리고 단골 이발소를 찾아갑니다. How you doing, Martin? You crazy Italian prick. Waltz, you cheap bastard. I should have known you'd come in. I was having such a pleasant day. Who's the nip? Oh, he's a pussy kid from next door. I'm just trying to man him up a little bit. Hmm. You see, kid? Now that's how guys talk to one another. They do? When you got shit in your ears? What's up, you old Italian prick? Get out of my shop before I blow your head off, you goddamn dick-smoking goat! Jesus Christ. Oh, shit. 한창 틱틱거리면서도 타오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는 월트. 그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학비가 걱정이라는 타오에게 인맥을 써서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장비들도 하나하나 직접 사주죠. 하지만 타오에게 찝적대던 중국 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타오는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린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알고 분노한 월트는 권총을 들고 갱들의 아지트로 혼자 쳐들어가는데요. 협박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월트와 중국인 가족은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소년을 보며 월트는 타오의 첫 데이트 때 자신의 소중한 그랜토리노를 빌려주겠다고까지 약속하죠. 이젠 서로에게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월트와 타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월트에게 당한 걸 갚아주기 위해 갱들은 타오의 집에 무차별 난사를 퍼붓고 심지어 누나인 수를 납치해 끔찍한 성폭행까지 가하는데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보고 월트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날이 밝은 뒤 타오는 당장 갱들에게 복수를 하러 가자고 조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월트는 쉽사리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I say we go now. Right now. You know nothing about it. You stay calm. Come back here at four. 한국의 6.25 전쟁에 참가해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었던 월트. 그는 살인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끔찍한 짐을 어린 타오가 지고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월트는 깔끔하게 이발을 하며 생전 처음으로 맞춤 양복을 맞춘 뒤 죽은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고해 성사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타오를 지하실로 유인한 뒤 몰래 출구를 잠가버립니다.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You fucking let me out, I'll fucking kill you when I get out. Fuck up. You want to know what it's like to kill a man? Well, it's goddamn awful, that's what it is. I got blood on my hands. I'm soiled. That's what I do. And I'm going it alone. Wolf! Wolf! 수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리고 타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혼자 갱들의 아지트로 향하는 월트. 과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내린 걸까요? 이 영화 그랜 토리노는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집념이 보이는 명작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인 월트는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새로운 미국인 세대들을 안이꼽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가 새롭게 미국에 들어온 중국 이민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중에 한 소년 타오에게 미국의 가치를 가르치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조금씩 잊혀져가는 과거의 유산을 자신의 피를 이은 가족이 아닌 먼 타지에서 온 이민자 소년에게 넘겨주는 월트. 쓸쓸하면서도 당당한 그의 모습은 보는 우리에게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희미하게나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한 번쯤 꼰대라고만 생각했던 기성세대들과 마음 터놓고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의 역사와 세월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책보다 많은 것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 나아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랜 토리노. 가슴속을 울리는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명작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I'm coming with these gooks and I do my own spoiled rotten family.